상대방에게 뭔가 표정이 안 좋을 때, 뭔가 잘못되었냐 물고, 뭐 what's wrong 같은 표현, what's the problem 이런 표현도 있어요. Is something wrong 이라든지. 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잘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뭐 is something wrong, what's wrong, what's up,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냥 나 잠깐 피곤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으로 2시간 영화를 봤다. 자, 여기서는 뭐 약간 살짝 뭐 이런 표현 있죠. 약간 살짝이란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시제가 과거죠. 과거 시제. 그다음에 내 전화 이거 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얼마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런 거할때뭐 이런 것도 명사를 사용해서 부사를 만드는 방법들이죠. 명사를 사용해서 부사를 만들 때 전부 다 우리가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뭐고,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뭔지 이런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I'm 하고 나서 뭐 약간이라고 할때 뭐라고 그래요? Just a little bit 하겠죠. A little bit, 뭐 a little. 그래서 a little 해서 약간 살짝 뭐 slightly 이런 표현 지난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I'm just slightly tired. 살짝 피곤해. 여기다가 뭐 a little bit 할 수도 있고요. I'm just a little bit tired.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영화 봤다는 표현 납니다. I got watched 했다라는지 뭐 I've 했네요. I've watched 해야 되겠죠. 그러면 have plus pp I've watched. 네, 무엇을 봤는지 얘기했습니다. A movie겠죠. I watched a movie. 내 전화기로 전치사 뭐 씁니까? On my phone이죠. On my phone. 2시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2 hours. for 이런 것들. 오케이. 시제 과거 또는 뭐 여기는 뭐 완료적으로 표현했네요. 아니네. 지금까지 봤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막 보고 있는 도중에 얘가 뭐 what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앞에 앞문장에서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은 게, 내가 이제 뭐그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은 사람이 A라고 치고 지금 이 대답하는 사람은 B라고 쳤을 때뭐 B가 막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막 상태가 안 좋아 보니까 is something wrong 했더니 뭐 지금까지 왔다 뭐 하여튼 뭐 이런 표현 현재 완료 시제 썼습니다. 뭐 on my phone 알아주시고 for 2 hours. 네,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for를 쓴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유구나라는 표현 하네요. 그것이,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다라는 표현. 눈이 충혈되다라는 표현은 뭐 눈이 빨개지는 거죠.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 다른 표현이죠. 뭐 이외에도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뭐가, 그러니까 앞에서 is something wrong이 대표 표현이었죠. is something wrong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신체적인 증상 같은 것들, 뭐 머리가 아파, 열이 난다, 목이 아프다, 뭐 아니면 뭐 피곤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가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증상, 뭐 sore throat, 뭐 toothache, headache, 그다음에 열 이란다는 애뭐 fever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상, 뭐 목이 아파, sore throat 이런 것들도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표현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Is something wrong과 연관해서 뭐 fever라든지 sore throa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눈이 충혈되다라는 표현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뭐 뭔가 충고하는 표현이죠. 충고하는 뭐왜 하지 않는 거니, 뭐 why don't you라든지 뭐 you should 또는 명령문 how about doing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할 수 있는 것들, 뭐 중1 때 배웠던 겁니다. 따뜻한 수건을 뭐 T로 시작하는 단어죠. 수건. 한번 뭐 시험 삼아 해봐라라는 얘기네요.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라라는 표현은 try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데, try가 노력하다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라는 뜻이니까, nota라는 동사 put을 try 뒤에 놓고 싶을 때, 뭐 시험 삼아 해보다 할때 to put이 돼야 될지 putting이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이유다. That's why로 표현할 수 있죠. That's why. 그게 이유다.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You have. 뭘 갖고 있냐? 뭘 갖고 있어요? Red eyes죠. That's why you have red eyes. 오케이. 그래서 뭐 that은 뭐 대신 왔느냐 이런 것들. 그것이 이유다. 네가 뭐한 것이. Why의 뜻은 왜라기보다는 단어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at's the
reason으로 바꿔 쓸수 있는 why죠. why가 왜가 아니고 뭐 이유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게 관계 부사다. 뭐 이게 뭐 굳이 얘가 뭐 하는 why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의문사 why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관계사 할때 배웠던 뭐 여기다 the reason 쓸수 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That's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해도 되고, that's the reason you have 해도 되고, that's why you have 해도 되고 하면서 그때 관계사 파트 할 때, 관계부사 뭐할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why는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관계부사라는 거. 그다음에 have red eyes 뭐이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죠. That's why.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또 알아도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게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를 비교해서도 알아둬야 돼요.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 했죠. That's because 뒤에는 반대로 원인이 온다라는 거. That's why.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원인 돼서 2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본게 원인이 되었죠. 영화 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적으로 That's why 뒤에는 이렇게 결과가 온다라는 거. 반대로 That's because it was cold 이런 식으로 해서 Why do you wear? Why do you wear the coat? 왜 코트 입고 있니? That's because I have a cold. 뭐 내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고요. That's why 뒤에는 결과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at's why 패턴이에요. 뭔가 결론적으로 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That's why 뒤에 주어 동사를 넣고 그게 결과를 표현한다. 영화를 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you have red eyes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번 해보라라는 거 트라이 썼을까요? 트라이 썼네요. 트라이 썼으면 노타라는 풋은 당연히 투 풋이 아니고 푸팅이 돼야 되겠죠. Try putting a warm towel 하겠죠. Try putting a warm towel. 그다음에 뭐 on your eyes 또는 over your eyes 뭐 이런 것들 over 썼네요. Over your eyes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that's why에 대한 얘기했고요. 얘는 관계 분사란 얘기했고요. That's because하고 비교했고요. 여기 결과가 온다고 얘기했고, have red eyes라는 표현, try 뒤에 doing 와서 시험 삼아 해보라라는 이런 표현들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이와 같이 명령을 you should, why don't you try라든지, 뭐 you should try라든지, how about trying putting도 됩니다. How about trying putting? 뭐 how about 했으면 ing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죠. How about trying putting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뭐 충고를 먹고 뭐 오케이, 땡스 뭐 이러겠죠. 고맙다라는 얘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잠깐만 뭐야? 응? 뭔가 이상하다 했어. 왜 가만히 있니? 사과해야 되는데, 이놈들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 똥강아지들아! 왜, 이거 증상 말하는 거 옛날에 했는 거 같은데. 조용히 있으면 그래. 선생님 웃긴다. 선생님의 새로운 개그인가 보다. 오케이. 자, 여기입니다. 똥강아지들아. 자, 이 과에서 궁금하고 묻고 답하기였죠. 궁금하고 묻고 답하기.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이다. 자, 저기 봐라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로에 왜 차가 많은지 궁금하던데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중1이나 중2였으면 왜 차들이 많니 도로에 하면서 물음표로 끝났을 내용이죠. 왜 도로에 차들이 많니? 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있냐죠. 왜 있냐. 그러니까 왜 있니 이러겠죠. Why are there so many cars겠죠. Why are there so many car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road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Why are there so many cars는 직접 묻는 거라는 겁니다. Why are there so many cars는 왜 차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인데 이거하고 Why are there so many cars하고 I wonder 하고 합시다 보니까 are there처럼 이렇게 묻는 느낌이 직접 의문문의 느낌이 아니고 why there are로 바뀐다는 거. Why there are so many cars 이렇게.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cars. Look over there 그러네요. Look over there. 난 궁금해. I wonder why there are 하죠.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그리고 이게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나는 도로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다죠. 이렇게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종속절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 자체는 주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 가져야죠. 여기 물음표 붙이면 안 된다는 것도. 얘가 없어지면 얘도 순서를 바꾸고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겠죠.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wonder 대신 쓸수 있는 게뭐 I want to know라든지 I am curious about이라든지 be curious about, curious 호기심 궁금해하는이라는 형용사니까 be를 붙여서 I니까 am 해서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는 표현들. 오케이, 그랬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는 갈 중이다 이번 주말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들 휴가를 잘갈 텐데 어쨌든 자이 표현에서 일단 시제는 진행형 시제를 쓰는 게 당연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뭐 이번 주말에는 원래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를 기 때문에 달력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넣는 게 정상인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이번 할때 이거 디스란 단어 쓰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lots of people 했나요? lots of people 했네요. day죠. day니까 are 자, 휴가 가다가 go on vacation이니까 진행형 하려면 going on vacation 하겠죠.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그렇죠?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Lots of 바꿔 쓸수 있는 건 a lot of라든지 people은 복수명사니까 뭐 이런 건 중일 문법이죠. Many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진행형 시제였습니다. Go on vacation이라는 표현 통째로 알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휴가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은 이유가. 예, 정말이니? 그러면 왜 우리도 가지 않는 거지? 자, 뭐 하기 표현입니까? 제안하기 표현이에요. 제안하기 표현. 제안하는 거고 직접 묻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왜안 가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왜 우리가 안 가는 거지가 진짜 왜안 가는지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안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정보 묻기가 아니고 이거 전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전혀 의문문이 아니고 제안하는 겁니다. 휴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휴가 가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뭐 L로 시작하는 그거 있죠. Let라든지 Shall로 시작하는 Shall we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How about도 되고요.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Really, then 쓰겠죠. 그렇다면 뭐 then은 셋 중에 뭐냐 이런 것들. 그렇다면이란 말은 여기서 만약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라면 휴가를 떠나고 있는 중이라면 이란 뜻이니까 얘는 after that도 아니고 at that time도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데이다. If so, if they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휴가를 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라는 뜻이니까, if so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죠? Why don't we go? 하겠죠. Why don't we go? Somewhere to. 이러겠죠. Why don't we go where? Somewhere to. 그러니까 여기는 뭐 not도 있는 데다가 묻기까지 하는데, not도 있는 데다가 묻기까지 하는데도, any가 아닌 이유는 이게 뭐 하는 표현이고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어떤 대답을 원하겠어요? yes란 대답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yes를 원하는 yes란 대답을 기대할 때의 의문문에서는 any를 정상적인 any를 쓰는 게 아니고 some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some을 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오케이 okay, 그래서 why don't we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let's go somewhere 뭐 shall we go somewhere 뭐 이런 것들이 있죠. How about 쓰면 how about going somewhere 이런 것들 제안하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뭐 오케이 okay, 뭐 이러면서 끝나겠네요 대화는.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다음에 뭐 look over there 저기 봐라 이 I wonder 자 어순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주의 why are there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만약에 얘가 없어. 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저기 봐. 나는 도로에 차가 왜 저렇게 많은지 궁금해. 왜 차가 저렇게 많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는 궁금하다가 없어졌으니까 도로에 차가 왜 저렇게 많니? 하고 얘 물음표 붙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Why are there가 돼야 되는 겁니다. I wonder가 없으면. Look there, 저기 봐. 왜 도로에 차가 저렇게 많은 거야?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야, 살짝 얘만 없앴을 뿐인데 얘는 다시 묻는 느낌이 들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Okay, lots of people, they are going on vacation. Go on vacation 정도의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Go on a picnic, go on vacation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식 영어기 때문에 뭐 영국식 영어도 뭐 go on holiday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뭐 this weekend really then if so라 했습니다. If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If가 붙은 암문장 전체를 then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휴가를 간다면 우리도 가자 제안하는 표현이죠. Why don't we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이 표현 전체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Shall we? 뭐 how about going?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얘들이 어디 보고 도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주말이 휴가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자고요. 알고 있는 사람이 남자고 이번 주말이 뭐그 휴가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있다고 했고 여자가 무엇을 제안했냐? 같이 뭐 우리도 뭐 바캉스 떠나자, 휴가 떠나자 했고요. 뭐 그러기로 했습니다. 대화 끝나고 얘들은 베케이션 갈 준비를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look over there 뭐 준비됐죠? 가볼까요? 저기 좀 봐. look over there 난 궁금하다. I wonder죠. I wonder 왜 맞냐?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얘는 갑자기 뭐야? 뭐지? 복사 붙여넣기 하나 잘못됐나 얘는? 아 뭐가 사라졌는 거구나. 이게 이거하고 같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나 봐요. 자다가 졸다 만났나? 이거는 why 해놓고 이거 이상하게 만났네. Why? 뭐 똑같은 표현인데 이때는 직접 물었으니까 이때는 why are there 해야 되겠다는 거. I wonder why there are. I wonder why are there 해야 된다는 거. 이유 묻는 거죠.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였고요. 떠나고 있다. 오케이, 그렇다면 why?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가는 거냐가 아니고 왜안 가는 거냐고요. 제안하기. Why don't we?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Why don't we go? 그 다음에 당연히 yes란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somewhere. Why don't we go somewhere to? How about going somewhere to?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봤고요. 이유 묻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실례합니다. 물음표 붙이면 안 되죠. 나는 무엇을 복사기 사용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나는 원한다. 뭐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 W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W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둘다 똑같다 그랬죠. 둘다 W네. 오케이 복사기 카피 머신이죠. 카피 머신. 카피 머신 유즈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excuse me 할 거고요. 실례하니까 물음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I want, I'd like 썼네요. I'd는 뭐 해주린 말이다. Would like니까. Would like. Like하고 전혀 관계없다 했습니다. Would like는 want다. 그러니까 뒤에는 to use가 오는 거죠. To use a copy machine 했겠죠. If you, I'd like to use. 원하는 것 말하기, I'd like to do 라는 패턴이겠죠. 뭐 하고 싶어요? use 하고 싶어요?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다? want 뒤에 to 두니까, 뭐 명사정법이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뜻이겠죠. I'd like it이죠. 명사정법. 난 그걸 원해. 사용하는 것을 원해. 무엇을 원하니? 오케이, 좋아요. 자, 당신은 이게 사용자. 뭐 하기 표현입니까? 허락하기 표현이죠. 너는 뭐뭐 해도 된다. 그러면 뭐 너는 사용해도 된다는 뭐 C로 시작하는 조동사를 쓰든지 M으로 시작하는 것도 뭐 C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n이나 May나 Could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상대방에게 허락할 때 쓰는 조동사. Okay, you may use일 것 같네요. You can use this machine 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you ar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You can use, you may, 허락의 can이기 때문에 may나 could 같은 거 내가 써도 될까요? 뭐 can I use, could I use, may I use 하잖아요. May I use this machine? 그래서 허락하는 조동사는 can, may, could고요.
허락받을 때도 May I, Can I, Could I 한다고 3종 세트였죠. 해달라는 4종 세트.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오케이. 조동사들도 이제 느낌별로 정리. 조동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May 같은 경우에도 뭐 기원하는 May도 있고 May she live long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녀가 장수하기를 뭐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웠던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이거는 능력의 캔이 아니라는 거, 허락의 캔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해줄 수 있는 explain 쓰겠죠. Can you explain? 그 다음에 양면 복사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양면 복사. 양면 복사는 더블 사이디드라는 표현을 알아둬야 돼. 더블 사이디드. 단면 복사는 싱글 사이디드겠죠? 그렇죠? 사이드가 면이란 뜻이니까 양면으로 되어진 할때 더블 사이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블 사이디드. 오케이. 그래서 뭐 how to do라든지 how to make a double sid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can you 일단 해주세요죠. 해주세요. 요청하기죠. 요청. you에게 요청하기. can you, will you, would you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오케이. 길이가 좀 기네요. 뭐, could 썼네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could you explain이겠죠. could you explain how to 나왔네요. how to make 했네. how to make Double sided copies. 이렇겠죠. Could you explain? 그래서, 뭐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Please explain. 해도 됩니다. Please explain. 명령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Please explain. 하고, 마침표로 끝나겠죠. Please explain how to make double sided copies. 그리고, 절대로, 어떻게 해서 안 된다. Could you explain me는 안 된다 그랬어요. me를 굳이 다 여기 놓고 싶어. 그러면 사용식이 가능한 텔슬라. Could you tell me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이런 것들. 사용식, explain은 사용식 동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explain A, B. 이렇게 못 써요. A에게 B를 설명하다 안 된다 했어요. 굳이 나에게란 말, explain 썼는데 나에게란 말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to me 여기다가 붙여. 삼형식으로밖에 못 쓴다고 얘기합니다.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to me?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 표현에 나왔으니까 또 그거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메이크 하는지란 말은 누가 어떻게 메이크 할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메이크 할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ow? 자, 직접 물으면 어떻게 내가 메이크 할수 있을까요라고 직접 물으면 how 하고 물어야 되니까 can I make 해야 되겠죠. 근데 could you explain이라는 I wonder처럼 다른 문장이 붙었으니까 얘를 정상적인 순서 how I can make, how to ma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ow I can make로 바꿔 쓸수 있고 이게 이 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다? 간접 의문이라는 거. how to make는 how I can make. 직접 물었으면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다. 굳이 explain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랑 뭐 양면 복사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양면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물어도 되죠. 직접 묻는 건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가 직접 의문문이 되는 거. 뭐 곳곳에 직접 간접 의문문들이 섞여 있는 표현들입니다. Okay. How can I make? How I can?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double-sided copies? 오케이, 설명 요청하기 이거의 주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쭉 명령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하세요. 이뭐뭐명뭐 동사 나오고 뭐뭐 얘기하는데 and 동사 막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명령문 쭉 나오겠죠. 뭐 of course, sure 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눌러라고 했죠. 눌러라. 뭐를? 버튼이죠. 버튼은 버튼인데 뭘 위한? 양면 복사를 위한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and then 쓰겠죠. press the start button 뭐 이러면 되겠죠. press and press가 쭉 연결돼 있죠. 뭐 sure 했고요. press the button이에요. press button for double sided copies. 알겠죠? press the button for double sided copies and then 이번에 되는 만약 그렇다면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아니고 그런 다음이니까 after that 대신 맞죠. and after that 그 after that은 뭐한 다음에 press the button for double sided copies 한 다음에 또 press 해라. press the start button.
press the button for double sided copies and then press the start button. 쓰는 방법은 press press 두번 하면 되는 거네요. 종이를 올려놓겠죠. 복사할 종이 올려놓고. 헤라. 그럼 이제 뭐 고맙다 뭐 알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e welcome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Don't mention it 또 되죠? You're welcome 대신에 My pleasure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옛날에 배웠던 것들. 자, 그래서 뭐 실례합니다. 물음표 보통 안 된다 그랬고요. I'd like, I want 하고 왔다 그랬고요. To 부정사의 명사였고 I'd like it이다. To use a copy machine 하고 싶어요. Okay, you may use 허락하는 can이다. You could use, you may use, you can use. 해주시겠어요? 이건 허락하는 거니까 can, could, may 밖에 안 되고 얘는 요청하는 거니까 will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 가능하다.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double-e. 대시, 사이 이거 한 단어입니다. double-sided copies. Sure, 물론이죠. Press the button for double-sided copies. 또 쓰고요. 14, 14네요. And then, after that이라 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press the start button. Start button, thank you. 뭐, 이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들어갈 거 있을까? 자, 실례합니다 하니까, 뭐였습니까? Excuse me. 나는 사용하고 싶어요. I'd like, I want 하고 같으니까,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그래서 허락하는 표현, you may use this machine. You can use, you could use this machine. 오케이. 해주시겠어요?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explain? 쓰는 방법,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아, 내가 이걸로 해놔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였구나. 그러면 잠깐만. 위에 까 잘려서 안 보였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있는데 또 써놨네. 아까 잘려서 안 보이는 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explain how 나왔으니까 to make double-sided copies 했고요.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직접 물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직접 물으면 그렇고요. 또 이걸 could you explain 하고 이거하고 또 합치면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double-sided copies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건 직접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양면복사할 수 있어요? 직접 물으면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이거를 How can I make를 또 Could you explain 하고 합치면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double-sided copies? 그렇죠. Press the button은 버튼인데 뭘 위한? For double-sided copies and after. 대는 안 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After 대시면 또 몰라. 그러니까 and then at the time 아니고 if도 아니고요. 뭐 after 대시였으면 얘도 골랐을 텐데 after 대는 없습니다. Press the button, start button. Thank you.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네가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안은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까? 어떤 것 동안입니까? 누가 뭐뭐 하는 동안입니까? 하니까 이 동안은 뭐로 시작하는 그걸 써야 되겠죠. 오케이. Book in English 이렇게 하겠죠. Book in English. 오케이. 그리고 시제는 이 느낌이 어떠냐? 자, 이 문장 전체의 느낌이 네가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너는 이해 못하는 문장을 발견한다는 느낌이 한 동작은 이렇고 한 동작은 이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진행형이라고 그랬고 이 표현은 단순 시제라 했죠. 이게 단순 현재니까 얘는 단순 현재 진행 아니 단순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while you are reading 이렇게 시작하겠죠. While you are reading a book in English. 네가 발견한다, you 가 find 한단 말이죠. You 가 find 한다. 무엇을, 문장이 뭐예요? sentence죠. find a sentence. sentence는 sentence인데 어떤 sentence? 네가 이해할 수가 없는.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인데, you 가 있으니까, to do를 사용, to 부정사 형용사용법 쓰고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는데, 뒤에 주어 동사 뭐 비스무리한 거 나와요 하는 관계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sentence가 여기 understand라는 말이 들어갈 건 동사가 들어갈 건데요. understand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sentence가 여기 쏙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understand it 이란 표현 있습니까? understand it 걍 들어가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라는 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냐? 관계 부사를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sentence가 그냥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which 또는 that이 있겠죠. That you can't, 뭐 don't 해야 되겠죠. Don't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죠.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죠.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뭘쓸 수가,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지. 이게 맞는데. 이 자리에는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 이 자리에는 what을 쓰면 안 된다. 얘가 만약 없어. You find what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되겠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도 의미는 통하니까 You find what you don't understand. 된다. 얘를 잡아먹고 싶으면 여기다가 명사를 만드는 관계대명사인 유일한, 다른 녀석은 다 형용사밖에 안 되는데, 명사를 잡아먹을 수 있는 what을 써야 돼. 얘가 없다면 You find what you don't understand. You find a sentence you don't understand.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은 무슨격이니까 뒤에 요런 녀석과 요런 녀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살포시 해놓으면 되겠죠.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어봐야 되겠네. 너는 원한다. 그렇죠.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 너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뭐, you는 want 한다. you가 would like 한다. 뭐, to ask your English teacher. 모르겠죠? 오케이. 무엇을 물어보냐?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라. 야, 그 문장, it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니? 직접 물으면 뭐해? 그것이 무슨 뜻이니? 직접 물으면. 우리가 mea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mean이 근데 동사죠. 그러면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니 하고 싶으면 뭐예요? What does it mean? 이거 꼭 이렇게 하고 이건 직접 물었으니까 물음표 쓰죠. What does it mean? 근데 이게 어떤 문장에 What does it mean?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요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원래대로 the sentence 갖다 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해요. 그렇죠? You가 want 한다. to ask 하는 것을. 누구에게? your English teacher한테. 그 다음에 그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you want to ask. 전체적으로 ask 뒷부분의 구조는 ask A, B가 사용됐어. A, B.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 했어요?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A에게 B를 물어보는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간접 의문문은. 오케이. 그래서 what it means 대신에 더 it 자리에 더 sentence 넣어서 what the sentence means 한다는 거. what it means. you want to ask your English teacher what the sentence means. 직접 물으면 선생님, 선생님한테 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이라고 물었을 거야. 이 문장 무슨 뜻이에요? 직접 물으면. 근데 I wonder를 붙여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I wonder, 난 궁금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what I wonder하고 what does the sentence mean하고 합치면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라고 된다라고 간접의문 되는 거. 오케이. 간접의문 들어있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정보 묻기 표현인데 you want to ask your teacher ask AB고요. 그럼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일단 살펴보면 자, 네가 책을 읽는 동안 네가 이해 못하는 어떤 문장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됐죠? 그래서 while you are reading a book, 뭐로 된 in English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 느낌 줬으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느낌 줘야죠. you가 뭐 한다? find 한다. 무엇을 sentence를 sentence는 sentence인데 네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단 본문에 that you don't understand고 어이구 무서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좀비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목적격이니까 또 그다음에 위치 선행사 사물이니까 그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할수 있다는 거.
You find a sentence you don't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You want to ask. 물어보고 싶다. 누구에게? Your teacher에게.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What the sentence means. 자,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닙니다. 그쵸? 얘는 의문사의 what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what과 의문사의 w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머지 애들은 다안 되죠. 의문사 와야 될 자리인데 다른 게 어떻게 옵니까? What the sentence means. 어순 주의하십시오. Okay, what do you say to your teacher?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겠어요? 그 문장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직접 물었네요. 뭐라고 얘기하겠다? What does the sentence mean? 하든지 얘하고 I wonder 하고 합치면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하든지 두 가지 하나겠죠. 둘 중에 더 공손한 표현은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가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간접 의문으로 묻는 것이 좀더 공손한 표현이다. What does the sentence mean? 하고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하고 둘다 가능은 한데 좀더 윗사람에게 할 만한 표현은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라는 거, what the sentence means라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계속 대화 파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나와 있는 본문.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녀석입니다. 자, 일단 두 개가 나오는데요. 늘두개 나오죠. 간접 의문문과 과거 완료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 먼저 설명할게요. 2번부터 2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대화 파트에 하도 간접 의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시 간접 의문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기, 뇌리에 잘 박히게 할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설명 그동안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이번에는. 자.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의문문 만드는 거 하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지라는 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어요. 딴 거. 첫 번째. 의문사가 없을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의문사가 없을 경우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의문사가 없는 간접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라는 게 말이 좀 머리 안 와닿아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예문 같은 게 떠오르면 제일 좋아요.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 조심해야 된다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라 이거라 했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이거 두 개를 합친다 칩시다. 너는 행복하니? 하고 나는 모른다를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간접 의문을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우리말로 접근하는 걸 좋아해요. 자, 너는 행복하니? 하고 나는 모른다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어떤 문장이 나오고 나는 뭐 갈로 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너는 행복하니? 하고 나는 모른다 하시면 난 네가 행복한지 뭐 아니면 또 불행한지 잘 모른다 이렇게 되고 그럼 문장 쓰면 너는 행복하니가 뭐예요? Are you happy죠? 그 다음에 나는 모른다는 I don't know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뜻이 좀 변하죠. 저이 문장 합치면서 이렇게 뜻이 변하는 문장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문장 쓸때 이거 먼저 얘기하겠죠. 나는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모른다. 아이가 뭐 한다? Don't know 한다. 뭘 모른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난 그건 몰라.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네가 행복한지 아닌지 집어넣으면 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의문사가 없잖아.
그렇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뭘 타이핑 하겠어. 얘랑 길이가 똑같네. 그렇죠. If you are happy 하고 가려고 뭘쓸수 있다 or not. 됐습니까? I don't know if you are happy or not. 이게 된, 그러니까 의문사가 내가 하고 얘기하고 싶고 의문사가 없을 경우, 의문사가 없을 경우 뭘 쓴다? 인지 아닌지란 뜻의 접속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인지 아닌지란 뜻의 접속사. 근데 그게 하필이면 if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의문 만든 거야. 뭐 이런 거 합쳐보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올 거니 하고 너는 아니를 합쳐봐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튀어나오냐? 너는 무엇을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 아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 문장을 일단 따로따로 쓰면 그녀가 올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will she come 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아니는 do you know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절이 너는 아니니까 주절부터 쓰죠.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 다음에 if she 이거 뭐야? if she will come 하고 뭐 or no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침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절이 do you know였잖아. 그렇죠? 그럼 주절에 do you know에 맞게 해줘야 되죠. 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종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맞춰야죠. 주인한테 맞춰야죠. 주인한테. 주인한테. I don't know니까 이거 마침표 do you know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얘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미래 시제 의문문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if가 if 뒤에 will을 못 쓰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부사절일 때 얘기였어. 그렇죠? 지금 얘 앞만 길어봤자 너 그거 알아? 그 말이잖아. 이게 부사절이 아니고 뭐예요? 명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 라면에 will 못 넣고 현재 시제로 대신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아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조건문이라는 거 배울 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i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weather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날씨라는 단어에 weather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스펠링은 분명히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if whether you are happy or not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단어를 집어넣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 뭐냐? 자, 의문사. 자, 주어가 의문사일 때 어순이 변하지 않는다. 설명은 이래요. 뭐 설명 보니까 막 머리 하나도 안 와닿죠.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주어가 의문문이, 의문사인 의문문. 그렇죠. 누가 나 때렸어? 나한테 말해. 그렇죠. 그럼 이게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명령문인 거죠, 그렇죠? 누가 나를 때렸는지, 뭐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치잖아요. 뒤에서 몰래 이렇게 탁 찌르고 탁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 말해라.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문장이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절이 된다? 종속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고 얘는 그대로 있죠. 이 주절이죠. 나한테 말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꾸 이러네. 나한테 말해라. 그렇죠? Tell me. 자, 아, 참, 이 문장 못 해야지. 누가 나 때렸어? Who hit me죠? 누가 나 때렸어? Who hit me? 나한테 말해라. Tell me. 됐습니까? 이거 두개 합치는 거죠? 그럼 Tell me who hit me가 된다고. 됐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가 의문사가 주어일 때, 묻는 말 만들 때 자체도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누가 나 때렸어? 이렇게 했어. 누가 나 때렸어?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너 때렸다. 이렇게 대답하면, I hit you.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who hit me 하고 I hit you 이게 묻고 답하는 건데 이게 묻고 답하는 관계인데 이게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죠. 여기에 있던 di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묻는 말을 만들 때 어순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의문문을 바꾸고 간접의문으로 그러니까 간접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묻는 느낌이 들어서 어순이 바뀌었던 걸 다시 원상 복귀시켜 놓는 게 간접의문이야. 근데 애초에 어순이 안 바뀌었는데 다시 원상복귀시킬 것도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주로 누가 뭐 꽃병을 깼냐, 뭐 누가 창문 깼냐, 나한테 말해라. 이거 두개 합쳐라.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Who broke the vase? 뭐, who broke the window? 뭐, do you know? 합쳐라. 그럼 do you know who broke the vase? 그냥 하면 됩니다. 어순이 안 바뀌어요. 애초에 묻고 싶을 때도 어순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의문 만들 때도 어순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 바뀔 때도 어순이 바뀔 부분이 없어요. 문장 부호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주절이 텔미니까 텔미에 맞는 문장 부호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할 거 조심해야 할거세 번째가 외워야 될게좀 있어서 짜증나요. 외워야 될게 짜증나고 그 다음에 내가 3과 대화 파트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 생각하니? 라는 거, 어순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삼가, 뭐 요새 열심히 막 시험이 멀었다, 한참 남았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거 삼가에 분명히 나왔어. 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가 뭐였더라? What? 아이고, 더럽게 안 쳐지네.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충고해달라는 표현할 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있어. 됐습니까? 자, 얘는 뭐가 합쳐진 거냐 하면 우리말로 먼저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자, 얘는 뭐하고 합쳐진 거냐면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니 뭐저 너는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합시다. 됐습니까? 이두 개를 합친 거 그리고 이것도 이거 뭐 이게 어떻게라고 랍시고 여기다가 how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주의사항으로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는 how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랬고 각 문장 각 분리되어 있을 때 너는 생각하니는 뭐예요? Do you think죠?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뭐예요? What? 하고 나서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Should I do였죠? Do you think 하고 What should I do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면 너는 주절은 우리는 분리를 시켜버리죠. 이게 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한국 우리말에서는 얘하고 분리하고 얘가 중간에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구조상 보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자, 이 부분은 지금은 묻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여기 이렇게 바뀌면 묻는 느낌이 안 드니까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should I가 아닌 I should로 어순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둘이 합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은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Do you think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해서. 그냥 do you think가 주절이니까 do you think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가 should I를 I should로 바꾸면 돼. What I should do. 근데 이 문장하고 비교하면 얘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일로 갔죠. 그쵸? 왜이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거. 이게 간접의문에서 좀 외워야 될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좀 어렵게 설명하면 사유와 관련된 동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유 이거 생각하는 거. 자,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와닿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T, B, G, S,
I, TBGSI, 동사가 TB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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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GSI란 동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TBGSI란 동사가 있습니다.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Think, 생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 관계가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주절의 동사죠? 주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TBGSI일 때는 의문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의문사가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사들을 외워 두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TBGSI가 주절의 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잘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전에 잘 몰랐으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번호는 안 매기고요. 생각하니 더디 내가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생각하니는 Do you think죠? 그다음에 내가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가 그거니까 내가 몇 살이니는 How old am I? 하면 되겠죠. How old are you가 넌몇 살이니까 How old am I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순서대로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합쳐질 거니까 너는 없어질 거고 주절이 물음표니까 이 물음표는 없어지고요. 대신 주절에 이게 만약에 마침표였으면 마침표, 물음표였으면 물음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MI 하면 안 된다며. 그렇죠? MI가 뭐로 바뀌면 되겠다? I am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애들, 잘못하는 애들은 얘만 이렇게 앞으로 보인다. 나는 TBGSI가 의문사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의문사가 한 단어로 돼 있을 수 있지만,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하면, What do you make? What can you make food야? What food can you make야? What food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갖고 있니? 그렇죠? How do you have many books가 아니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How many books가 덩어리를 이루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응용해 보겠습니다. 넌 생각하니? 영어스럽게 쓸게요. 넌 생각하니 하고 나는 몇 명의 여자 형제를 가지고 있니? 직접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자 형제를 How many sisters 내가 가지고 있을까? Do I hav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넌 생각하니가 아니고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여자 형제가 몇 명이니?를 만들자 생각하면 그냥 Do you know로 끝났으니까 이 물음표는 없어지고 대신 주절의 문장구를 따라간다 그랬죠. 얘네도 이거하고 플러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do I have를 do가 이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니까 do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do you know how many sisters I have가 간접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너는 아니가 아니고 너는 내가 몇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니로 하면 얘만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How many sisters do you think I hav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TBGSI는. 됐습니까? 자, 그동안 저랑 같이 수업하는 동안 끊어읽기 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서 끊기는가? 그냥 기차놀이 하듯이, 묻고 싶어서 튀어나왔네? 너 다시 들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없네? 그러면 인지 아닌지 넣어줘. If, whether. 넣어줘. 알겠습니까? 그리고 TBGSI는
뭘 자꾸 앞으로 집어 던져버린대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간접의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뭐, 저는 이제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 설명드렸고요. 이제 양복 입고 설명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접의문. They didn't understand. 그들이 이해를 못했답니다.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 내가 그들의 사진을 왜 찍고 싶어 하는지를. 됐습니까? 뭐하고 합쳐진 거냐? 그러면 여기에 they didn't understand는 여기랑 요거 다시 이두 문장 분리해 봅니다. 이렇게 됐고, 내가 왜 찍고 싶어 했을까라고 직접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 보면 돼요. 이 부분을.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겠죠? 두 문장으로 각자 분리하면 여기서 D가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을까라고 직접 물으면 why did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 하고 물음표 붙겠죠? 내가 그들의 사진을 왜 찍고 싶어 했었을까요? Why did I want? Why did I want가 they didn't understand 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why는 그 자리에 있고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가니까 I wanted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왜 찍고 싶어 했었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자 간접의문문은 이시다. 이건 뭐냐면 간접의문의 하는 역할은 뭐의 역할이다? 명사절의 역할이란 말이야. 명사절. 됐습니까? Oka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랬어.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그러면 이거 없다 치면 아뭐뭐 계획 중이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 없어지면 얘 때문에 있었던 물음표가 없어지고 얘가 묻는 문장으로 바뀌니까 물음표로 바뀔 거고. 당신은 뭐 계획 중이십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돼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계획 중이십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가 뭐랑 합시다 합쳐지니까 tell us랑 합쳐지니까 are you가 you are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의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 명사 역할을 할 앞만 길어봤자 it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할때 이를 간접의문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간접의문 배우기 전까지는 자 명사절은 몇 개밖에 안 배웠냐면 한 개밖에 몰랐어요. 지금까지 명사절은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명사절은 여러분들 뭐밖에 만나본 적이 없냐? 겉만 든 된만 명사절이었어. 지금까지는. I know that he is kind. I know it. 근데 드디어 이된 말고도 명사절 할수 있는 게 있으니 걔들이 바로 뭐더라? 간접의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과 없는 간접의문 이런 거 나오죠. 됐습니까? 없대니까 이런 거 나오죠. 자, 의문사 있는 것도 일단 의문사 누가다. 이게 누가고 이게 다죠. 묻지 않는 느낌이죠. 그렇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고 이때 그 얘기 나옵니다. TBGSI, TBG. 일단 TBG만 나오네요. TBGS가 주절의 동사일 때. 이게 전부 다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추측하다. 뭐, suppose하고 뜻이 똑같거든요. suppose, 추측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는데 그 의문사가 한 단어가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몇 권의 책, 얼마나 추운, 얼마나 더운, 얼마나 나이든 이럴 때는 뭐, 어떤 덩어리가 앞으로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 덩어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에 주의해야 한다. 자,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었어요. Why did you want to study abroad? 자, 얘는 뭐 해야 하냐면은, 사실, 아, 이게 좀, 여기 쌍따옴표 좀 해주세요. 쌍따옴표. 이게 화법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화법. 여기다 me 뒤에는 플러스 마크 없애고요. 플러스 마크 없애고, me 뒤에 쉼표하고요.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Why did you want to study abroad? 내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 자,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뜻의 문장을 뭐라고 할수 있냐?
나에게 물었다. 왜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되죠. 그는 나에게 왜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He가 asked 했다. 누구에게? Me에게. Why? 너는 원했었니? 과거에 원했었니? Did you want? 무엇을 to study abroad? 자꾸 물음표하고 답해야죠. 그럼 얘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게 간접의 부분인 화법이라고 하는 문법과도 연결돼요. 이거는 직접 화법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거 그대로 다운표한 거죠. 직접 화법이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그가 나한테 물었죠. He가 asked me 했죠. 지금 전체 구조가 ask AB가 되는 겁니다. A에게 B, B를 물어봤다. 그러면 why 해놓고 여기에 당신은 이 내가 되는 거죠. why I 하고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가죠.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wanted to study abroad 하고 he asked를 쳐다봐야 돼. 물음표 해버리면 안 돼. he asked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또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you가 왜 I가 됐지? 당연하잖아. 그가 나한테 물었는데, 그가 나한테 물어볼 때왜너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를 우리말 그렇게 하면 왜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었다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뜻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가 I로 바뀌는 건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 문장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묻는 말 무지하게 연습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럼 다시 묻는 말 만들기 전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뭘 따져보면 돼? 이걸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돼야 된다?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문법이라는 것도 굳이 뭐 규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나오네요. 넌 생각하니? 하고 who broke the window? 그렇죠? 이거 뭐냐? 만약에 이게 아니고 do you know였어. 그러면 너는 누가 창문 깼는지 아니? 이렇게 되고 어순이 아마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붙여버리면 돼.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러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아유, 그렇게 간단할 수 있었는 걸, 여기에 no가 아니고 주절의 동사가, TBGSI 멤버 중에 하나, think니까. 이거,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했는데, who가 이렇게 앞으로 날아간 거예요.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누구라고 넌 생각하니? 누구라고 넌 생각하니? broke the window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도 무슨 문법이다? 크게 보면 뭐주의, 어순주의해야 되는 문법인 거예요. 간접의 부분도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TBGSI가 튀어나왔을 때 어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얘기했던 조심해야 되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무슨 뜻을 가진 녀석을 접속사로 쓰는, 얘들 접속사의 접속사, if하고 whether. 무슨 뜻을 가진 접속사다?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까? 무슨절 명사절 명사절 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that은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이었어. that은 if나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 만들 때 중간에 접속사로서 쓰기가 좋단 말입니다. I wonder 낭독마다 can he make a kite? 그는 연 만들 수 있니? I wonder if we can make a kite. 여기 뭘쓸수 있다고? If we can make kite or not.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 여기 or not. Whether he can make a kite or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 의문문의 동사는 의문문에 있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를 그대로 일반동사의 경우에 do, does, did 쓰지 않는다? 뭐야? 이때 3인칭단어 어쩌고 저쩌고 뭐야? 뭐 what is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중1 때 알고 있어야 될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설명인 것 같네요. 중1 때 의문 만드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 What is it 하고 can you tell me 하고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하고 what is it을 합치면 우리말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것이 무엇인지 같은데 what is it이 what it is가 된다는 얘기고요. Can you walk? 너 걸을 수 있니? 근데 합치면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니까 여기 인지 아닌지 if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건 쌍따옴표 해야 되는 거죠. 너 걸을 수 있니? 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 직접 합법으로 he asks me, 쉼표, can you walk? 이거를 간접합법으로 바꾸니까 he asks me if I can walk or not.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한테 물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는 can I walk? 라고 묻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can I walk?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걸을 수 있나? 이러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땐 can you walk죠. 근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전달할 땐 그가 나한테 내가 걸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니까 여기 you가 I로 바뀔 수밖에 없죠. 어쨌든 can I가 I can으로 바뀌고 can you가 I can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does가 일로 들어간다는 설명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더하기 이거 들어가 보니까 what this means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는 알고 있니?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대화 파트 마지막 문장하고 거의 똑같죠.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이 직접 묻는 거고, What this sentence means가 간접 의문된 거였죠. 뭐 this든 this sentence든 암만 길어봐. 여러분 그래서 암만 뭐가 주어가 되게 길어.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보고 어순을 생각하면 된다. 암만 길어봤자 해가지고 어순을 생각해봐도 돼요. Why did he come here? 그는 여기 왜 왔었니? 하고 do you think를 합치니까 원래는 do you think 얘만 요로 쏙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가 요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he came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think가 아니었다면 do you know why he came here였는데 think다 보니까 why가 앞으로 이렇게 휙 날아간 거다. Why do you think? 왜라고 넌 생각하니? 됐습니까? 이게 간접입니다. 퀴즈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과거 관련은 선생님이 떡밥을 많이 뿌렸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냐 뭐 떡밥 다 잊었죠.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지금은 두 문장이. 됐습니까? 그는 여기에 도착했다.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림도 그려봅니다, 주어. 그림 하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뭐, 선생님, 뭐, 영어 시간 수업하다가 그림 그리는 건 뭐, 시간 흘러가는 그림밖에 더 있어요. 뭐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도착해갖고, 여자애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여기에 표시할 어떤 동작을 그러니까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이게 덩어리 저기냐 쿡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쨌든 표시할 동작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쪽 어디에다가 점을 찍진 않죠. 여기다 찍지도 않고요. 여기다가 점을 찍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둘다 과거에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두 동작 도착하는 동작과 전화하는 동작이 다 과거에 일어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더 먼저 아니 더 현재랑 가깝 또는 더 과거인 게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착하고 나서 전화하고 나서 도착했어. 너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쉽죠. 당연히 뭐 하고 나서 전화했어? 도착하고 나서 전화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첫 번째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동작은 이두 동작 중에서 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가 도착했다고 쓸까? 전화했다고 쓸까? 여기다 당연히 뭐 했다? 도착했다고 쓰겠죠. 도착했다. 그런 다음 여기는 전화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화했다라는 동작이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착한 동작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두 문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He arrived here. 그다음에 and then 뭐 then만 해도 되겠죠. Then he called her.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 문장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세요 했는데 뭐를 사용해서 after를 사용해서 하나로 합쳐세요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 속에 after가 들어가면 after는 뜻을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이 다짜 둘 중에 하나를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after가 들어가면 우리말로 먼저 장문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우리말 장문을. after가 들어갔을 때 우리말 뜻은 뭐가? 뭐한 다음에 그가 여기에 도착했다 해서 다짜 떨어지죠. 도착한 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after he arrived here, 쉼표 he called her.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도착한 게더 과거라며.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다 선생님 못쓸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head를 쓴다. After he had arrived here, he called her. 그렇습니까? 요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 표현을 보고 과거 완료 표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동작, 동사가 한 문장에 두번 들어갔죠? 둘다 과거인데 분명히 더 과거에 한 행동이 있죠?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뭐다? head 플러스 pp고 그걸 보고 과거 완료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after가 있어서 명백하죠.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나 다음에 일어났는지. 그럴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원칙이고요. 요게 원칙이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과거 시제는 어떤 표현을 할 때도 쓰느냐? 우리가 다 그럼 지금 설명하는 게 과거 완료이긴 한데 현재 완료랑도 관련이 뭐 어쨌든 완료란 말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랑도 관련이 있겠죠. 현재 완료 용법이 뭐가 있었더라?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용법도 있었죠. 과거 완료도 똑같아요. 과거 완료도 똑같이 완료형 계속 결과적인 그런 용법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면 현재 완료는 기준점인 현재가 여기 있으면 현재 완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지금 그리는 그림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방금 전에 현재 방금 현뭐 이미 벌써 완료했지 방금 완료했지 아직 완료 못했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했지 I have lived in Gumi for 10 years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결과 과거에 뭔 일이 일어나서 현재 상태가 I have lost my money 난내돈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지 뭐 완료가면 계속 결과 있었죠. 근데 과거 완료는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덩어리를 하면 돼. 현재가 여기 있으면 돼. 과거 완료는 어떤 느낌이다? 여기 과거, 여기를 보고 그런다. 대과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요 녀석을 그대로 떼가지고 살짝 옆으로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의 차이는 현재 완료는 현재에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I have lived in Gumi 하면 내가 살기 시작한 건 과거인데 현재도 구미 살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I have lived in 구미 이렇게 하면. 근데 I had lived in 구미 하면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와의 관련을 맺고 있지만 과거 완료는 현재와의 관련성이 없어서 단순 과거 시제와 공통점이 더 많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9살 되기 전까지는 돌고래를 본 경험이 없다 이런 거. 내가 지금 16살인데 내가 지금 16살인데 내가 9살 되기 전까지는 돌고래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야? 과거의 경험이야?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그런 거할때 I had never seen a dolphin until I was 9. 됐습니까? 대과거의 경험을, 대과거에 완료된 거라든지, 대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대과거에 계속한 행동이라든지, 대과거의 결과, 완료형 계속 결과를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Until then이 뭔 뜻이야? 그때까지죠. Until then. 이거
if 소야, after that이야, at that time이야. 이 뜻이 at that time이죠. 그럼 at that time을 또 그림으로 또 그립니다. at that time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줘. at that time의 뜻이 그때니까 현재의 시점이야, 미래의 시점이야, 과거의 시점이야. 과거의 시점이죠. 그럼 until then, until까지 합치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until then을 합치면 어떤 느낌이다? 이게 바로 이 느낌이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뭐의 느낌이다? until then의 느낌이죠. 그때까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전의 어떤 시간의 덩어리적인 표현인 거.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됐습니까? Until then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에 현재가 있고 여기에 과거가 있으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시간의 덩어리.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I had only seen. 나는 오직 뭐 하기만 했었다? 보기만 했었다. 뭐만? Black and white photos of Henyo. Henyo를 찍은 흑백 사진만 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얘는 어떤 느낌이다? 경험적인 느낌이죠. 대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무한정 흑백 사진 말고 칼라 사진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 근데 과거의 시점까지는 이것만 봤다. 흑백 사진만 봤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대과거의 경험이 완전히 다 하는 모양이죠. 얘는 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대, 과거, 무슨 정용법? 경험적 용법이다. 그때까지는 그런 것만 봤었어요. 됐습니까? 대과거의 경험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본문에 또 나오는 문장이네요. 그녀는 5시간이 넘도록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래서 4가 붙어 있죠. 물속에 있은 이후에도. 자,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있었다는 표현이죠. 동사가 두번 나옵니다. 물속에 있었다와 그 다음에 뭐 했다? 웃는 행동을 계속했다. 계속 웃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고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 쿡쿡 두번 하는데 일단 오케이 뭐 하고 난 여기에 물속에 있었다예요 웃었다예요 여기에 이거 이 동작 물속에 있었다예요 웃었다예요 여기에 물속에 있었다고 여기에 웃었다죠 그러니까 웃었다가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현재랑 가까우니까 단순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물속에 있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속에 계속 웃었다가 무슨 시제로 돼 있어? 이거 과거로 돼 있잖아. 그럼 그 이전에 한 동작은 이렇게 대가 head plus PP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water for 5. 그러니까 뭐한 이후에 그녀가 심지어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한 뒤에도 계속 웃었다. 물속에서 웃었겠어요? 여기서 웃으면 되게 재밌겠다. 물속에서 막 웃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웃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다는 표현이 더 과거고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웃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뭐그 얘기가 이렇게 뭐 아주 멀쩡한 상태로 이렇게 하면 대과거의 의미,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동작이 두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이 두 번, 한 문장에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두 동작 다 과거야, 일단은. 두 동작 다 과거라야 돼. 근데, 아, 이게 좀더 과거에 있었단 일이라고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게 좋겠다. 라고 할때 쓰는 게 head plus PP다. 됐습니까? 따라서, 과거 완료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으며란 얘기, 그 얘기 나옵니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으며가 뭐가 있을 때만 쓰인다, 뭐가 있을 때, 접속사가 있을 때 쓰인단 말이야. 접속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접속사가, 접속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접속사, 뭐,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 that이나 if나 whether가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외에 의문사들도 접속사 될수 있는 거 방금 배웠죠. 간접 의문에서. 그 외에도 뭐, if나 because나 뭐, when이나 뭐, since, be, 뭐, 이런 것도 있었죠. while, 이런 것들. although, though 이런 것도 배웠죠.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도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죠. 쓰이지 않으며 항상 과거에 일어날 두 가지 일 중에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해놓고 먼저 일어난 일이면 여러분들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먼저 일어난 일 또는 뭐? 더 과거에 일어난 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점을 두개 찍었죠. 그 중에서 여기 찍힌 이 동작, 더 과거에 일어난 일.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더 과거에 있었던 일, head 플러스 pp로 나타낸다. 됐습니까? 그 형태는 head 플러스 pp다. 자, 무슨, 자, 이 문제, 우리말 먼저 볼게요. 그녀는 5년 전에 그 소년을 만났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녀가 무엇을 5년 전에 그 소년을 만났더라? 는 것,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만났다라, 는 것을 말했다. 완벽한 문장 좋아하는 말하다, say가 아니냐, 다를까, 나도 say that 좋아하죠. 자, 그럼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얘기 말한 거냐면, 말하던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she가 하는 행동이 두 개가 있어요. 뭐 했냐, 말했다,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하고 나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말했어요. 만나고 나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표현이 말하다라는 시제가 과거인데 그 이전에 말하던 시점, 말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몇년 전에 5년 전에 만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she said that he 아, 뭐야 이거? 뭐 여기 she로 고쳐주세요. 뭔 소리 하냐? She said that she had met the boy 5 years before. She said that 여기 that이 생략됐죠. She said that she had met the boy 5 years ago.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5년 전에 또그 보이를 만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만났으니까 had met이고 여기에 선생님이 과거 완료는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쓰인다 했죠 거의. 그래서 여기 대시라는 것만 되는 접속사 대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여러분들 5년 전에 하면 5 years ago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여긴 5 years ago가 아니죠. ago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전에란 뜻이에요. ago가 그냥 전에가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부터 전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이 아니고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5년 다시 더 가는 거잖아. 그녀가 말했던 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말했던 게 10년 전 일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행동이 일어난 건몇년전 일이야? 15년 전에 만났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에는 어고를 못 써요. 비포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고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비포를 써야 된다는 거. 어고가 그냥 전에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전에라는 뜻이에요. 어고의 뜻은 우리말,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가 우리말 어떤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뜻을 조금 더 갖고 있거나 조금 덜 갖고 있거나 뭐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에 어고는 지금으로부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에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자 이거 이 예문 있죠. 이 예문 정말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타가 출발해 버렸다 이거. 서술형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출발해 버렸으면 내가 기차를 탔어, 못 탔어? 못 탔단 얘기를 한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 도착했 뭐뭐 뭐 동작이 두개 나오는데 하나가 더 과거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출발했다야, 도착했다야. 여기에 기차 출발이죠, 출발.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이죠. 출발하고 나서 도착했기 때문에 내가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했다라는 표현이 had started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to the station 여기에 무슨 시제? 단순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볼드체, 홍군체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착한 게 스테이션에 도착한 게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 When I got to the station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기차를 못 탈라 그러면 기차가 출발했다는 표현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Had started, had left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Left가 훨씬 원어민 the train had started 하면 되게 어색해야겠다. The train had left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기차 못 탔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착했다보다 떠났다가 더 과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뭔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이게 접속사라는 거, 접속사라는 문법하고 연결이 돼요. 선생님, 접속사 파트 수업할 때뭔 얘기했냐? 접속사 파트. 뭐를 조심해라. 접속사 파트에는 뭐가 두번 나오니까? 누가다랑, 누가다가 두번 나오니까 뭐 조심해라. CJ17을 조심하라 할 거. CJ17은 똑같은 시제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내가 기차역에 도착하긴 했지만 기차를 못 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도착하고 나서 떠났어. 떠나고 나서 도착했어. 당연히 떠나고 나서 도착했다는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것을 head 플러스 PP로 해야 될지, 어느 것을 단순 과거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when I had got to the station, the train started 이러면 완전 이상한 표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더 과거고, 뭐가 현재랑 가까운 나중에 과거인지,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꼭 따져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버스를 잘못 타서 학교에 늦었어. 그러면 뭐 했다? 탔다? 뭐 내가 잘못 탔다는 얘기는 잘못된 버스를 탔다. wrong 버스를 탔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영어로 할 땐. 어쨌든 탔다와 늦었다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여러분들 아 이거 뭐 머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안 되는 사람 자꾸 그려보 그리면서 생각하면 나중에 나 그림 안 그려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나는데 늦고 나서 탔어, 타고 나서 늦었어. 여기에 탔다고 얘가 늦었다죠. 그럼 늦었다는 단순 과거로 돼 있을 거야. 그럼 탔다라는 표현이 head 플러스 PP로 되겠죠. 그래서 head taken 되겠죠. I was late. 단순 과거로 돼 있죠. I was late for school because I had taken the wrong bus.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더 과거에 잘못된 버스를 탔기 때문에 과거에 지각했다라는 거. 거꾸로 막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 설명하냐. 자, 과거 완료가 already just와 함께 쓰이기도 해. 당연하죠. 그럼 already just하고 같이 쓰인 과거 완료 시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이거 하나 빠졌죠. Already just 하고 얘 빼놔서 좀 섭섭하겠는데? 응? Y로 시작하는 걔 빠졌잖아. 누구예요? Yet. 그렇죠. Yet은 근데 그냥 EMT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고 Yet도 있고 뭐도 있어요. Not, 블라블라, Yet도 있죠. Not yet. 이거 전부 다 Already just, Yet, Not yet. 이거 전부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할때 쓰더라? 나는 이미 뭐 했다. 나는 방금 뭐 했다. 벌써 했니? 아직 못 했다.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일 때? 과거 완료도 완료적 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적 용법일 때이 부사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위치는, 자, yet은 끝이죠. 그 다음에 not yet은, yet도 끝이죠, 이 yet도. 근데 already하고 just는 무슨 부사하고 똑같은 위치? 빈도 부사와 똑같은 위치란 얘기는 뭐의 위치? not의 위치죠. already, just. 어순 가지고 문제 물어보기도 해요. I had already met her. 난 이미 대과거에 그녀를 만났었다. I had just finished. 나는 대과거에 방금 끝냈었다. Okay, 그래서 he came back at 3. 그는 저 3시에 거기에 도착했다를 모르겠냐? 과거에 언제 도착했어? 과거에도 됐어. 그러나 but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그래서 나는 이미 사무실을 떠났다. 그래서 he하고 I는 만났단 말이야, 못 만났단 얘기야? 못 만났단 얘기라는 거죠. 도착하고 돌아오고 나서 떠난 거야. 떠나고 나서 came back 한 거야. 이것도 아닌데 head left 하고 나서 came back 한 거죠. 대과거고 단순 과거고. 잘 돼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비가 내리기 뭐 이것도 그럼 결국 이거는 이 문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다행이다 비안 맞았다 뭐 이런 느낌 같아요. 하마터면 비 맞을 뻔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야 이거 이건 현재가 여기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비안 맞았다 할라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 비 내린 거야 비 내리고 나서 도착한 거야
집에 도착했으면 비 맞아. 이제 이 이후로 얘가 집에 도착했어. 그럼 이 이후로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비 맞았다. 이거니까 여기에 도착했다고, 여기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죠. 그러니까 비 내리기 시작했다는 단순과 오고 도착했다가 head plus pp로 돼 있는 거. 그래서 when I had just come home, come 세 번째 come이죠. 첫 번째랑 똑같이 생긴. I had just come home. 내가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막 도착했어요. 뭐 했다? 내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가 아이고 운 좋게도 비안 맞았어요라는 말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비안 맞았다라는 느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도착하는 게 도과거고, 집에 있으니까 비안 맞을 거고, 그 이후에 단순 과거에 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집 안에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얘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이 문제, 이 문장 구해주면서 뭐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fter, before 같은 게 있어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after나 before 때문에 명확하게 알수 있을 때는 둘다 과거 시제로 써도 된다. 그래서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before my mom came back home. 엄마가 오기 전에 난 숙제를 끝냈어. 그렇죠? 엄마가 온게 과거죠. 그럼 난그 이전에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before를 넣었으니까 엄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 생각보다 after랑 before를 엉뚱하게 넣더라.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기 전에 끝냈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끝내고 나서 엄마 왔어. 엄마 오고 나서 끝냈어. 끝내고 나서 엄마 왔죠. 그러니까 끝냈다가 이렇게 head plus pp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탑 퀴즈 두 가지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같이 한번 풀이부 해보겠습니다. 1번. I realized that I had lost my backpack이죠. I realized that I had lost my backpack. 그러면 일단 요 놈이 뭐한 놈인지 알겠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것이죠, 것. 내가 뭐 했다?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내가 내 배낭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까? 깨달았다가 무슨 시제이고, 그게 동사죠, 이거. 깨달았다가 과거인데, 내가 깨닫기 전에, 그렇죠?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이전에 내가 뭐 해버렸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얘는 그게 아니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따진다기보다는 얘는 선후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뭐 해버렸었다? 잃어버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굳이 따진다면 뭐라고, 완료라고 볼까요, 얘는?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완료, 뭐, 경험은 아니고, 잃어버린 적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완료나 또는 뭐,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완료나 또는 결과적인 현상.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얘는 뭐를 밝히는 거다? 선후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깨달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또 1번하고 2번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네요. 여기에 이번엔 뭐를 생략해버렸어? that을 생략해버렸어. She said that she had seen이죠.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 She said that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 그래서 그녀가 말했었던 시점이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말했었던 시점 이전에 뭐해본 적이 있다? 그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다. 얘는 어떤 느낌이 난다? 얘는 경험적 느낌이 나죠. 과거, 대과거의 경험. 그녀는 그 영화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본적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경험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 When I arrived the store, it 자, already의 위치는 뭐의 위치로 했다? not의 위치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it had already closed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그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건 이미 뭐에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었다, 없었다? 살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도착했던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후에, 아니 그 이후라다. 그 이전에 문을 닫았으니까 가게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얘도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데 뭐 어떤 결과적인 느낌은 듭니다. 그 결과 나는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살수 없었다 이런 뭐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뭐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어. 심부름 시켰는데 내가 도착했더니 벌써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사오라는 걸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엄마의 심부름을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일단 선후 관계가 좀더 많은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데, 선후 관계, 얘도 뭐 선후 관계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3번 문장에 여러분들이, 3번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3번 문장이,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 안한 걸, 3번 문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냐. 자,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When I was five, I have seen a dolphin.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5살이었을 때 나는 돌고래를 뭐 봤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은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된 문장이라고 그랬죠. 왜 잘못된 문장이라고 그랬더라? When I was five, I have seen a dolphin. 이 문장은 왜 잘못된 문장이죠? 이 문장만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도 잘못됐어요. I have been there. 이 문장도 잘못된 문장이죠. I have been there. 나는 거기 가봤어. 5년 전에. 어? 나 5년 전에 I have been there. 난 거기 가봤다. 5 years ago. 5년 전에. 뭐가 잘못됐지? 나 5년 전에 거기 가봤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I have been there 5 years ago. 이거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가르치면서 대단히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이제 막 현재 완료 시제 하기 전에 막 우리말엔 없어 이거 우리말엔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게 있어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하고 같이 못 쓴다 이런 표현하고 같이 못 쓴다 그랬죠 이런 표현이 뭔데 이런 표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그랬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헬로? 맞죠? 뭐 여기에다가 기껏해야 붙일 수 있는 거는 뭐 five times 이런 거 붙일 수 있죠. five times가 뭔 뜻이야? 5번. 뭐 기껏해야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확실하게 무슨 조건이다? 경험적 조건이다.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면 뭐 계속적 조건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이거 전부 다 언제 내가 5살 때, 언제 5년 전에. 쿡이야, 쿡.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라는 뭐 영어로 하면 when이죠. wh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그랬어. 그런데? 이 대답도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요? 내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이미 문 닫았어요. When had it already closed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차이점.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의 차이점은 현재 완료는 엄격하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없지만, 과거 완료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도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큰 차이야. 그니까, 언제와 함께 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앞에 현재 완료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라는 걸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설명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니까, 그 차이점이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My grandfather.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나는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있다 없다? 직접 뵌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Grandfather had died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에.
됐습니까? 내가 태어났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죠. 내가 태어났던 게 과거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편에 had died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선후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후 관계. 그리고 뭐 완료라고도 볼수 있고요. 완료의 느낌이 나는 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거.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를 선후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자 이제 내가 뭐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렸는데 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못 찾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못 찾겠고 나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나서 풋하고 나서 못 찾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just가 들어갈 위치는 not의 위치니까 I had just put my key on the table. 내가 방금 전에 올려놨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already just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 I had just put my key on the cable. 그리고 얘는 완료 경험 계속과 중에 무슨 용법이다? just가 있으니까 얘는 완료의 느낌이 막 나죠. 방금 놔뒀어. 방금 놓는 행동 했어. 근데 못 찾겠어. 놓은 다음 못 찾겠다. 못 찾겠다가 과거니까 놓았던 행동은 더 과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가 어떤 동작 두 가지를 합니다. 낚시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칩니다. 근데 after가 여기 붙었어요. 그러면 after he had played badminton, 그가 공원에서 뭐한 다음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 다음에 낚시하러 갔다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 그려봅니다. 그렇죠? 그림 그려보면 뭐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가 배드민턴 치고 나서 낚시하러 갔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현재가 있으면 현재랑 가까운 동작은 낚시하러 간 거야, 배드민턴 치러 간 거야. 현재랑 가까운 건 낚시 갔다죠. 그렇죠? 그러면 낚시 가기 전에 뭐 했어? 배드민턴이죠. 그렇죠? 낚시 갔다는 무슨 시제를 해야 돼? Went fishing 해야 되죠. He went fishing after he had played badminton in the park.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 다음에 낚시하러 갔다. 낚시하러 갔다는 뭐?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Had gone fishing. 내가 뭐가 현재랑 가까운 과거? 현재랑 가까운 과거는 단순 과거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퀴즈 두 번째. 자, 그래서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어라. Can you give me a hand? 뭐, you are not busy 하고 있죠. Can you give me a hand는 뭔 뜻이에요? Can you help me죠? 너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야 돼? 만약 네가 바쁘지 않다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If you are not busy죠. If you're not busy. 만약 바쁘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if하고 not이 있네. 그렇지? if하고 not이 있으니까 선생님 또뭐 쓸데없는 뭐 소리 또뭐할것 같죠?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a hand if you're not busy? 바쁘지 않다면 너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I wonder if Jane is at home. 나는 언제 궁금하다. 난 현재 궁금하다. 언제 제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 현재 제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 난 현재 제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 현재 궁금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둘 중에서 얘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얘는 whether로 바꿔 써도 되고, 이 내용일 땐 or not일 수 있다. 자, 얘는 무슨 절이다? 얘는 무슨 절이다? 얘는 명사절이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얘를 보고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여기에 if는 whether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에 if는 딴 걸로 못 바꿔 쓰지만, if no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unless you are busy로 바꿔 쓸수 있죠. 만약 아니라면, unless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래서 만약 라면의 if와 인지 아닌지의 if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심해라.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너는 내가 파티에 무엇을 가져가는지 기억하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내가 파티에 무엇을 가져와야만 하는지 아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니? 기억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접 물어봐요. 내가 뭐 가져와야 되니? 라고 직접 물어봐요. What should I bring to the party죠? 근데 should I가 아니고 Do you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해야지 묻지 않는 말이 되죠. What should I가 아니라고요. 직접 물으면 What should I bring to the party? 내가 파티에 뭐 가져가야 돼? 근데 Do you remember랑 합치면 Do you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됐습니까? 이런 것들 표현 파트와 문법 파트에 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본문은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간접의문 파트. 아, 간접의문 파트 근데 뭐가 없을까? 잠깐만. 이렇게 하기는. 뭐 하나 할거 없을까? 응? 왜 순서가 바뀌었지? 사이드가 좋네. 그래서 간접의문 관련된 거 문제풀이 한번 해봐 숙제를 해서 풀어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쓰세요.